네, 오랜 침체에 빠졌던 무안국제공항이 최근 잇따른 국제선 취항으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공항 활성화에 따른 관광과 물류 등 경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조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근 기자입니다. 변변한 국제선 없이 10년째 무늬만 국제공항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무안공항이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새 정부 들어 KTX 노선 경유 확정 속에 항공사들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4개국 국제선 8개 노선이 주 25회 운항되고 있고 제주에 이어 김포 노선도 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균 탑승률도 80%를 육박해 지난달 국제선 전체 실적은 210편에 2만 9,800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기대를 하고 있고요. 지금 항공 나와 있는 거 보면 호응도가 나름대로 되게 좋습니다. 나름대로 수요가 훨씬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아지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많습니다. 서남권의 거점 공항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광주 민간공항 이전이 시급합니다. 다행히 이용섭 광주시장 당선인이 조건 없는 이전을 밝히면서 물꼬는 트였지만 여전히 공공항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공공항 후보지 선정이나 이전 시기, 방법 등을 시도가 상생 과제로 해결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장과 만나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하나하나 문제점을 점검을 해보고 서로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계교통망과 공항 내 편의시설 확충, 체류형 관광을 위한 상품 개발도 과제로 꼽힙니다. 공항 활성화가 관광과 물류 등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중장기 대책과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합니다. KBC 이동근입니다.